아침에 일어나서 레몬물 한잔 마시는 게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레몬을 샀어요. 저는 지금 눈 뜨자마자 어제 저녁에 하고 잤어야 되는 거를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닌데 어제 까먹어버렸어. 샐러딩 샐러드, 바질 페스토 샐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2시간 뒤에 나갈 거여가지고 간단하게 샐러드를 먹으려고요. 오늘 나가기 전에 영상 하나 또 올리고 갈 거여가지고 어제 영상 다 만들었고 지금 이제 썸네일이랑 더보기란 쓰는 게 은근 오래 걸려요, 여러분. 링크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맛있어, 바질 페스토. 썸네일 올라갔고, 더보기란 다 썼고, 이제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화장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거의 다 했고, 레어카인드 더스키 라벤더 컬러.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원피스를 입고 가려고 합니다. 전 집에서 할 일을 끝냈기 때문에 일찍 그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나가는지 말씀드렸나요? 오늘 친구랑 저녁 간단히 먹기로 했거든요. 아마 김치찌개를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외출하기 전에 저의 첫 마켓 홍보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켓으로 가지고 온 제품은 요 로베틴 제품 3종입니다. 로베틴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 로션, 로베틴 멀티 오일, 그리고 로베틴 아쿠아 수딩 UV 프로텍터입니다. 요것들이요, 여러분. 정가가 각각 29,000원, 25,000원, 24,000원 해가지고 총 78,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제품이고요. 현재 로베틴 할인이 들어간 거를 감안을 해도 72,2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현재 지금 공홈에서. 근데 이걸 여러분 제가 얼마에 가져왔는지 아세요? 무려 반올림에서 57%나 할인이 된 31,350원에 제가 마켓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이 에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약세달 전에 이미 광고를 한 제품이고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던 제품이어서 로베틴 마켓 제의가 들어왔을 때 단번에 수락을 하게 됐던 거였어요. 얘는 7중 히알루론산이 포함돼 있어서 속 건조까지 꽉 잡아주는 그런 에센스예요. 점성이 있는 제형인데 쿤말 토너처럼 사용해도 되고 에센스처럼 사용을 해도 되고 저는 이제 두세 번더 빨라서 그냥 로션처럼 요거 하나로만 스킨케어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자극의 순한 제품이어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별 문제 없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에센스입니다. 멀티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겨울에 오일을 얼굴에 꼭 쓰는데 그때 로베틴 오일에 그 대한 느낌이 너무 좋게 남아있어서 이번에도 멀티오일로 진행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EWG 그린 등급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미네랄 오일이 들어가 있지 않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튼살을 방지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임산부도 쓸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는 이거를 샤워하고 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마사지할 때 여기에다가 발라놓고 이렇게 팔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요. 전 다리가 되게 예민해서 다리 제모 후에 진정용으로도 많이 발라주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서 약간 마사지 다니면서 살짝 배운 팁인데 이렇게 쓸어줄 때 여기 이 부분에다가 오일 발라가지고 이렇게 쓸어줘도 엄청 좋아요.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에 한두 방울 정도 섞어서 발라주면 굉장히 물광 피부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두 가지 제품만 마켓을 하는 거였는데 이 선크림 정품 사이즈를 로베틴 브랜드 측에서 사은품으로 껴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가 부정품이 된 거였거든요. 요 선크림도 진짜 좋아. 얘는 정말 가볍게 발리거든요. 이건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무기자차 선크림을 썼을 때 뜨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수분 공급에 엄청 탁월한 부활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뜨는 현상 없이 잘 바를 수 있을 거예요. 피부 자극도 무자극으로 판정된 제품이고요. 처음에 짜낼 땐 좀 크리미한 제품인데 이게 바르다 보면은 약간 수분 크림처럼 되게 촉촉하게 액체처럼 착 스며드는 되게 매트하게 탁 흡수가 되는 그런 제형입니다. 이 세 제품 다 용량도 엄청 크잖아요. 이 모든 것을 31,350원에 겟하실 수 있다는 거. 저 이번에 좀 영업원 같았나요? 내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마켓이 열릴 예정이고요. 그때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우리 같이 제품에 대해서도 수다를 떨고 그리고 그냥 제가 예전에 라이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때 더보기란에 링크도 걸려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 제 프로필에도 링크가 걸려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사용해 주시고 로백팀 홍보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은 컨버스 신고 갑니다. 갑시다. 너가 인기가 진짜 많았어. 얘랑 또 찍으라고. 아, 이거야. 양념 양파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프로지. 거의 뭐 선수라고 볼 수 있지. 몇 장을 찍냐며. 저는 오늘 피부 관리샵을 가는 날이에요. 보통 피부 관리샵을 가는 날은 가기 직전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바로 가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클렌징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2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광고용으로 인스타그램 사진 찍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마켓 관련 사진 찍어야 될 것도 있어서 오늘 조금밖에 못 자가지고 피곤하네요. 그래서 지금 촬영용 화장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겁니다. 이것은 미샤 글로우 스킨밤. 샤넬! 저번에 친구랑 매장 갔다가 샘플 파운데이션을 받아왔는데 이게 자꾸 앞에서 깔짝대는 게 보기 싫으니까 이걸 오늘 써버려야겠어요. 색깔이 너무 어둡다. 이것은 리얼테크니크 엑스퍼트 브러쉬입니다. 엑스퍼트 페이스 브러쉬. 제가 어제 카페 갔을 때 막 마들렌이랑 엄청 단 디저트를 몇 개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 지금 뾰루지가 올라올랑말랑하네. 너무 단 걸 많이 먹으면 뾰루지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피부에 적은 밀가루랑 설탕이라더니 설탕이랑 밀가루 중에 뭘 포기할래 하면 전 당연히 설탕인 것 같아요. 밀가루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빵보다는 제가 막 면류를 되게 좋아해서 이 브러쉬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 붓자국도 안 나고 저 이런 화장 좋아하거든요. 되게 연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진짜 거의 바로 지울 거거든요. 웃기네요. 이렇게 예쁜 척 이렇게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샐러드를 먹으면서 사진 찍은 걸 보정하고 있어요. 레몬물 커피. 사진 또 넘나 많이 찍어버린 것. 가끔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셀카를 찍는 게 제 직업의 한 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할 때가 있어요. 아, 왜 잘 나온 사진은 핀이 나갔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즘 유행하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로 약간 쫓기는 느낌이어서. 왜 카카오톡 안 열리냐고. 웃는데 막 이렇게 웃었어요. 저는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요. 그냥 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가서 클렌징을 할 것 같고, 엄마 갖다 드릴 계란이랑 엄마 옷 가져갑니다. 또 마음이 급해요. 일단 여러분 이따가 마사지 다녀와서 봐요. 저는 이제 마사지를 끝내고 본가를 가는 길입니다. 제가 마사지 끝나면 옆에 마트를 꼭 들리는데 그때마다 다시마? 쌈다시마 이게 눈에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오늘 엄마랑 저녁 먹는 김에 같이 쌈다시마 먹으려고요. 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좀 열심히 하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방금 집에 와서도 엄마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포샵해서 올릴 거예요. 근데 엄마 사진 잘 찍었다. 진짜 요새 사진 열심히 찍는다. 인스타는 다 지 사진 올리는 거야? 응. 지 사진은 안 올릴 거, 인스타. 난 보라고. 난 보라고. 엄마도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잖아. 엄마도 올리지. 그냥 나 근데 다크서클 너무 심하다. 아니 사진 분위기가 봐봐라. 이 색감이나 아니면 이게 나. 이게 더 밝고 좋지 않나? 너무 밝나? 사진을 뭔가 대충 해놓고 찍는다. 뭐가? 예쁘게 놓고 찍어. 훨씬 맛있다. 아, 특히 오늘 이 자리는 내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국가의 외교 일단 것인데 어떤 대목 때문인지 먼저 부재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없는 거야. 자, 내가 사진 찍는다. 하이라이트. 예쁘다. 응, 예쁘지. 아빠를 보고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해가지고 샤워도 하고 지금은 편집을 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보통 일을 해요. 지금은 3시 45분이거든요. 근데 아까 낮잠을 거의 3시간? 2시간 반을 자가지고 지금 아직 그렇게 졸리진 않아요. 일하는 모습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편집도 많이 합니다. 전 보통 새벽에 편집을 해요.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오늘 일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아침 되세요. 5시 53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자고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한 7시쯤 잤는데 3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한 4시, 7시간 잤네요. 이거 샐러딩 파스타, 토마토, 맥반석 계란 두 개, 자두 두 알, 그리고 케일 레몬 주스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잔다고 하고 자기 전에 책을 조금 읽다가 잤는데 제가 읽고 있다던 나를 보내지 마라는 책을 지금 거의 다 읽어서 딱 100쪽이 남았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걸 마저 읽고 편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때는 효율도 안 오르거든요. 여러분 책 다 읽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영화랑 책이랑 둘 다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은 좀 그 배경에 대한 설정이 좀 더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 영화는 감정에 대한 기승전결이 조금은 더 확실한 것 같아서 그거 좋고 여운이 남는 책이었어요. 이제 일해야지. 제가 마켓하는 요 새 제품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서 슬슬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이 사진을 편집을 하고 스토리도 올리고 할 거예요. 편집하다가 갑자기 포스팅을 올렸고요. 질문 제가 받은 것들 답변하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덕 김치 곤약 볶음밥. 저는 지금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을 대전에서 만나러 갑니다. 왜냐면 저희 중에 한 명이 싱가포르로 아주 이직을 하게 돼가지고 싱가포르로 떠날 거라서 그 전에 최대한 많이 보려고요. 그리고 요거는 피카소 파우더 브러쉬. 친구 싱가포르로 안 갔으면 좋겠어서 여러 번 꼬셨는데 그래도 사실 친구한텐 잘 된 거니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저도 앞으로 싱가포르를 자주 가게 될 것 같네요. 덕분에 더울 때 싱가포르로 피신 가는 거야. 뭐랄까 오늘 저의 화장엔 주제가 없네요. 약간 자 여러분 저는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굉장히 밝은 톤의 옷을 입어서 조금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색깔이 거의 하얗게 나오는데 이거는 연 하늘색 블라우스고요. 액세서리는 이렇게. 우선 이렇게 입고 갑니다. 그리고 신발은 이 바지가 약간 스트레이트 긴 바지여가지고 힐을 신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그때 썬데이 이프에서 구매한 신발 첫 개시. 매우 급하게 준비했는데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그죠? 그래서 챙길 것도 다 챙겼고 지갑 챙기고 자 여러분 전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제 화장에 주제가 없다고 하긴 했지만 지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정해졌어 날짜? 아니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그 비자 기다리고 있어. 그 나오면 이제 나오면 바로 가? 나 나와? 그 내가 소감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었는데.
진짜 맛있어. 뭐라고? 이디야 커피. 꿀복숭아 플라치노. 존맛탱. 플라치노. 8시까지 갈게. 너 언제 갈 거야? 나는 뭐 밤에 가도 돼. 내일 들어가. 내가 잘 옮길까? 그래, 그럼 가방이 어디 내려주는 게 방법이야? 나는 아니, 나에 대해 나에 대해 세이? 아, 세이 기억나. 너 거기서 머리 하잖아. 응. 맞아, 맞아. 아직도 거기 다니는 거야? 엄청 뽑아놔가지고 걔네가 다 이제 열심히 완전 열정적으로 수술을 나오는 거야. 하나 있는 거. 술 떠봤는데 잘 먹.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